진짜 무거웠는데. 왼쪽. 너 나오길 잘했어, 안 했어?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거의 뻥이잖아, 언니? 어떡해, 근데 진짜 소화. 그래도 많이 먹었지, 뭐. 스트레스 풀 물가 러브. 어떡해? 과자 이기. 이거 어디서 산 공기였지? 미들 영국인가? 스위스. 스위스야? 아, 스위스 대매다. 맞네, 맞네. 야, 너무 구름 같다. 동네가 완전 핑크 세상이야.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진짜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 근데
Yeah.
가자 가자. 너 배 타고 다니는 것 같냐? 요새 배 타는 기분이야. 왜? 그냥 물 위에 떠있잖아. 내 마른 스타 잘 뽑았다. 응.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 몰라 모르겠어. 나 잘 안 보여. 나 들어봐. 어? 들어봐. 잡았어? 하나, 둘, 셋! 근데 이마트에서 내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똑똑한 스트레스 구조 불어 아줌마.
저녁 산책. 너무 예쁘다. 신나네? 응? 니가 좀 깨져야 하면 땡겨봐. 니가 안 깨져서 그래서 깨시나봐. 가자. 근데 공감되지? 어? 조금 또 안 먹어? 썸네일 좋지? 카메라에서 자꾸 떨어져. 아, 니한테 휴지 챙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동 털기 성공. 뿌듯해. 아저씨가 따봉 날린 거 봤지? 계산 잘했다고. 귀신같이 안 해? 귀신같이 알아. 킬릿이라고? 아, 맞네. 싼 곳을 찾았으니까. 귀엽잖아.
수빈에 걸어서 유럽 속으로. 응, 자주 입는 것 같아. 근데 너 이거 오디오 다 넣지? 너무 내 과자 ASMR 될 것 같아. 근데 저거는 우리가 로밍을 언니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긴 거야? 만약 그 마법사가 하울이라면 언니 신의 소문이 자자해. 소피 언니. 아니. 이래. 마법사. 레티. 휴대폰 그냥 이렇게 놔뒀잖아. 깜짝이야 언니가. 어정 어린애에서 피워주고 가심 블라블라카 색깔별로 야채 너무 귀엽다. 아, 야채란다. 우리 버거씨의 속내를 한번 보여줘.
바이.
잘못 들리는 거였어요.